송소영 양이 BBL 보고서 발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팀 팀원 송소영입니다. 네, 제가 앞에 시간이 너무 걸려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여기 이 첫 번째 부분이 영어도 못해요. 첫 번째 부분이 개념 부분인데 총 20개를 정리했는데 10번까지는 중간고사 전에 거 내용이고 10번 뒤에는 중간고사 이후로 배운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의 상황은 한국어가 읽기에 좀 어려워서 약간 한국인보다는 좀 느리게 보여요. 그래서 저의 장점은 이런 거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색으로 포인트를 주고 이렇게 밑줄 쳐서 그 시각화, 네네 가독성을 높이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네, 그리고 방금 발표한 대로 다 모아서 여러분 전체한테 나눠줄게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그거 나누었어요. 중간 시험 중간고사 전에는 혼자서 정리했지만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그 기말고사 동안에 그거 팀으로 이거 개념들을 같이 그 구글 시트로 정리하고 아마 이 부분은 팀원들하고 거의 같을 거예요. 저희 경우는 팀원들하고 다른 부분이 이거 응용법도 같이 스캔해서 놨어요. 네, 그리고 이 부분도 처음에는 여기에서 다 그거 방법을 다 제시했는데 수정하면서 이 정리하는 부분, 제시하는 그 방법 코드를 뒤로 뺐어요. 그래서 이 방법들을 여기 목차처럼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거 디스커션들도 이렇게 이거 6주차까지 디스커션이고 나머지 그 디스커션은 다 뒤로 뺐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하나하나씩 디스커션들을 다 느낀점을 적었어요. 1주차, 2주차 하나하나씩 다 적었거든요. 여기까지 다 느낌점을 하나하나씩 다 적었고요. 개인 성찰 노트를 발표하겠습니다. 네. 제가 12월 PBR하고 파이널 PBR하고 그 각자 따르게 써야 되는 거를 잘못 이해해서 12월 거 기존에서 파이널을 수정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November 괄호 파이널 수정으로 적혀 있어서 앞에 그 12월 거 그 상태에서 추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학습 내용 이해도는 저 생각에는 처음에는 한국 사람은 잘 모르게 한국 학생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 경우는 중국에서 막 개념들을 그냥 이해하지 않고 그냥 문제 푸는 방법만 막 외웠어요. 그래서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데 이번 수업을 통해서 개념에 대한 이해가 강화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학습 방법은 보시다시피 제가 한국어가 떨어져서 수업 시간에도 듣지만 집에 가서 인터넷 서핑을 많이 해요. 약간 중국 블로그 같은 데에서 많이 다른 사람들 나누는 거를 보고 정리하고 Q&A 많이 올렸어요. 네. 그리고 통화에서 뭐에서 배웠는지 그 방금 말했던 것처럼 개념들을 강화시키고 특히 후에 배운 거 PC하고 신경망하고 인공지능 그거 부분을 배우면서 그 실용적으로 수학 단순 수학 말고 실용적으로도 좀 많이 이해한 것 같아요. 그 전에 제가 2학년 때 파이썬을 독학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배울 때는 그냥 코드만 이 코드는 이렇게 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만 기억했지 그 코드를 완전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 CG하고 아르두이노하고 파이썬하고 이런 거 다시 배우니까 이런 코드가 이런 스텝을 통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구나를 이해했어요. 새롭게 배운 내용 CG하고 아르두이노죠. 네. 그리고 처음에 첫 번째 September 9월 달에 그거 점수가 약간 제가
한국어가 제 생각에는 많이 떨어져서 Q&A에 많이 부끄러워서 참여 못했어요. 그래서 4점만 줬는데 미드텀 때는 최선을 다해서 참여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점수를 좀 많이 줘야겠다 해서 8점을 줬어요. 그리고 제가 이번 학기에 의외로 팀 프로젝트가 4개가 겹쳤어요. 전문주까지 다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그 11월 달에 되게 정신이 없어서 참여를 그렇게 못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참여했다고 생각해서 8점을 줬어요. 네. 다른 학생에 대한 평가는 다들 되게 활발하고 되게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저에게 많이 영향을 준 저희 팀장님, 최진호 팀장님이 많이 영향을 줬어요. 같이 팀 프로젝트 하면서 말씀을 나눴는데 그 팀장님이 아이디어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네. 그리고 개인 성찰 노트 2에서 기존에 있는 거 그대로였어요. 네, 쭉쭉. 네, 여기 방금 말했던 것처럼 패널에서는 저희 팀장님을 지명했어요. 그리고 이 부분도 별로 발표할 내용이 없고 여기에 그 6주차까지 중간고사 전이고 자 봅시다. 한 학기 동안에 이만큼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어요? 박지원 홍군 그러니까 일주일에 자기소개하는 것도 뭐 이렇게 뭐 질문하고 뭐 이렇게 답하고 일주일에 3개, 4개 이거 하기가 그렇게 힘든 일이었나 정말? 정말 제가 여러분한테 하라고 했던 게 전혀 과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 그건 갑시다. 그래서 보면 네, 그래서 보면 중간고사 주간에 제가 깜빡하고 Q&A를 안 올려서 2주간에 3개만 올렸는데 뒤에서 다 보충했고 12주차, 13주차가 팀 프로젝트 때문에 다른 팀 프로젝트 때문에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뒤에 이 부분 설명은 굳이 발표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출석은 다 출석했고요. 여기에 Q&A 부분 정리하니까 50회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방금 앞에 그 배우게 된 능력들을 여기다가 정리했는데 최소 제곱회 등등 이런 내용 코드를 뒤에다가 뺐어요. 그리고 여기에 부분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 파이널 오케이 받은 거 부분을 정리했는데 이거 파이널 오케이 부분뿐만 아니라 뒤에다가 네. 느낌점을 다 적었어요. 하나하나씩. 네. 이렇게 보면 느낌점 하나하나씩 다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교수님이 이렇게 그냥 정리하고 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다 깨져서 어떻게 정리하는지 잘 모르겠어 이대로 옮겼어요. 네. 그리고 그냥 느낌 좀 적힌 거 보여드리고 자기가 생각한 거, 자기가 배운 거, 자기가 깨우친 거 그것만 얘기해요. 네네, 제가 하나하나씩 뒤에다가 다 정리했어요. 네네. 그래, 알았어. 다 정리했고 팀 그 익셈을 발표하겠는데 저희 팀의 경우 구글 시트로 같이 익셈을 풀었어요. 그래서 네네 그래서 그거 구글 시트에서 다운 받으니까 월드로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 익셈 부분이거든요. 보면 가끔씩 설명이 중국어가 들어간 파트가 제가 한 거예요. 그런데 같이 하는 공동하게 하는 부분이라서 다른 사람 한 것도 보면서 진행했어요. 이 부분이 제가
여기 문제가 손으로 풀라고 해서 제가 손으로 풀었는데 다른 사람 보니까 손으로 안 풀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래서 그리고 뒤에 보면 또 좀 풀이 과정을 문제를 풀고 느낀 점을 자신의 말로 쓰라고 했는데 어땠어요? 아 자신의 말 풀어보고 배운 거 느낀 거 깨우친 거를 쓰라고. 아 이 부분도 써야 돼요. 저 깜빡하고 그 앞에 Q&A 부분만 느낀 점 추가했어요. 네, 네. 그리고 뒤에 보면 중국어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젠 부분이고요. 아, 그리고 저희 팀 프로젝트 부분을 살짝만 터치할게요. 저희 잠시만요. AI PC 이 부분. 어? 아, 코드를 보려고. 아, 코드를 보려고. 소스 보려고. 어, 소스. 도와주세요. 소스 보려고. 실행한다고. 실행을 먼저 하고. 더블 클릭하겠죠. 실행. 아. 아, 네. 네, 제가 저희 경우는 1학년 때 HTML하고CSS 부분을 배웠는데 자바스크립트 부분을 안 배웠어요. 독학으로 안 배웠는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이해도 됐고요. 보시다시피 HTML 부분은 HTML 안에 헤드 부분이 있고 버디 부분이 있어요. 헤드 부분에는 저희 상황에는 스타일 부분을 정리하고 이 부분은 CSS 부분이거든요. 스타일 부분을 정리하고 그 자바스크립트 함수들을 정리했어요. 다 헤드 부분에 정리했는데 저희 이거 보면 여기에다가 세이지 코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교수님 세이지 코드를 보면 저하고 정리하는 방식이 좀 달라서 옮길 때 계속 에러가 떴어요. 그래서 많이 이 부분에서 시간을 많이 소모되는 것 같아요. 지금 사용하는 서버가 다르니까 네. 그 버전이 다르면 그러면 여기서 되는 게 정리 안 될 수 있죠? 저희 경우는 다 헤드 부분에 정리하거든요. 그 함수들을. 그런데 교수님 보니까 여기 버디에도 함수 부분도 들어가 있고 약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좀 많아서 네, 이 부분이 좀 힘들었어요. 나는 개발한 사람이니까 그 사용하는 사람이 알아서 고쳐줬어야지.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았어요. 네, 네, 그리고 마지막에 느낀 점을 발표하려면 제가 이번 수업을 통해서 수학 지식들에 대한 이해하고 실제 응용하는 방법에 대한 PCA나 신경망이나 이해가 더욱 정확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상황에는 유학생 학생회에서 지금 중국 유학생을 도우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중국 유학생들 보고 그 교양 과목, 수학 과목들 듣기 전에 이 수업을 좀 들어보라라는 그 뭐지 제안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들 좋아하더라고요. 네, 특히 중국인의 상황은 그 서버에 그 인터넷에서 거의 다 정리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교육 환경이 더 적합할 것 같아서. 네. 중국말로 마무리하면. 아, 네. 이 밖으로 통역. 한 얘기 우리말 말 저기 한국 영국 자기 편한 말로 해도 돼요. 마지막. 편한 말요? 아. 그럼 这一学期过得很充实. 然后很开心. 오케이. 무슨 말이에요? 이번 학기 충실하게 충실하게요. 잘했어요. 수고했어요.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